팔을 무지개 모양의 항해를 만들어 많은 피를 진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해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점화소리점은 성곽의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주위 일대를 상쇄하는 담요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옆에 보이는 것, 국서포르입니다. 국서포르를 겪어 보았던 국동포르와 마찬가지로 총과 대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역시설물입니다. 중국공신론, 남경신론 모두 세계의 중신론이 있었습니다. 이중 서북공신론은 원형의 건물이 그대로 나 끝나자. 안 돼, 신발 다 젖어. 우리 오늘부터 여행 유튜버 하니까. 여기 가면 우리 밀려 이렇게 이런데.
Thank you.